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대형 폐가전 아직도 돈 주고 버리시나요? 신청만 하면 무료로 수거 해드립니다.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지원 대상. 폐가전 처리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입니다. 두 번째, 지원 내용. 수거 전담반이 직접 방문하여 무상 방문 수거하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TV, 냉장고, 세탁기 등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 드립니다. 세 번째, 신청 방법. 온라인 신청은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, 전화 신청은 1599-0903입니다. 네 번째, 유의사항. 소형 가전은 5개 이상인 경우 수거합니다. 대형 가전 수거 시 소형 가전도 함께 수거 가능합니다. 벽걸이 TV, 에어컨은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 가능합니다.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합니다. 제품을 보내야만 수거 가능한 에어컨 실외기 등은 사다리차가 지원되지 않으며 1층에서 바로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수거 가능합니다. 다섯 번째, 운영 시간. 콜센터, 평일 8시에서 18시까지 운영되며 휴무일은 매주 토요일, 일요일, 근로자의 날, 설 추석 연휴, 신정, 공휴일입니다. 수거 차량, 평일 및 공휴일 8시에서 18시까지 운영되며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, 근로자의 날, 설 추석 연휴, 신정, 기본 철거만 되어 있으면 수거 전담반이 직접 방문해 수거되니 꼭 기억하세요. 수거된 폐가전 제품들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됩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거를 그때 알았더라면 저도 좀 현명하게 쓰레기들을 버렸을 텐데 아쉽네요. 현재 시스템은 네. 주민센터 가서 돈을 지불하고 뭐 스티커 같은 걸 붙이잖아요. 뭐 폐가전을 무료로 수거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처리가 또 친환경적으로 그렇죠.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대형 폐가전들을 무료로 수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많은 분들이 저처럼 아깝게 돈을 버리지 마시고 현명하게 쓰레기를 배출하셨으면 좋겠네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